시작은 지난 5일 받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. 수요일까지 찾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소각될 예정이니 이거 찾아가세요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. 해당 거래소는 이 씨가 실제 이용했던 곳으로 지난해 말 사이트를 폐쇄하고 출금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남아있다는 가상자산은 이더리움 63개로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. 과거에 2017년도에 코인 거래를 했던 기록이 있었고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그냥 저도 못 키고 신경을 안 쓰니까 바빠서 있다는 조차도 까먹고 있는 상태여서 당시만 해도 이더리움 가격대가 20만 원, 30만 원대였었어요. 그런데 현금화를 요청하자 증여세와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비용은 500만 원씩 나눠내도록 했는데 이 씨가 사흘간 여러 계좌에 냈던 횟수만 30여 차례 액수는 1억 원이 넘습니다. 사기범들이 초대한 단톡방엔 현금화에 성공했다는 가짜 바람잡이까지 등장했습니다. 저도 의심스러워서 500% 이런 거 알아보면 그게 실제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지인 통해서 대출도 받고 빌려서 다 했는데 나 정말 죽여가시네요. 알고 보니 사이트는 가짜였고 공문서도 모두 위조됐습니다. 금감원은 최근 폐업하는 거래소가 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. 또 사기범 계좌가 동결되더라도 돈을 돌려받긴 쉽지 않아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. JTBC 이상화입니다.